자, 눈이 번쩍 뜨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또 데이터를 뽑아낸 비소세포평.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줌압의 이런 병용이죠. 앞으로 대세가 될 보물 같은 조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합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이 항서제약 쪽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일 게이 리보 플러스 캄렐이겠죠. 우리 HAB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보세는 단독으로 뭘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대세는 콤보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리보세란 입이 정말 좋은 약이다라는 것을 일단 증명하는 FDA 승인만 받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콤보로 진행되는 게 최고입니다. 콤보로. 근데 지금 HAB 같은 경우에 지금 위암 3차 NDA 승인 신청할 거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콤보라고 하죠. 선견 지명을 가지고 진행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뭐 진행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특히 가장 정말로 이제 잘한 부분이 간암입니다. 간암. 지금 삼상하고 있죠. 삼상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지금 진행했으면 다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줌압 또 병용으로 또 진행해야 될 뻔했죠. 그런데 시간을 아주 많이 벌은 겁니다. 지금 리보세라닙 캄렐리줌압 바로 진행했죠. 자, 지금 비소세포피안도 이제 리보 캄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설 만한 이런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죠. 자, 비소세포피안에 대한 2차 치료제 캄렐리줌압과 리보세라닙의 효능 공개 라벨 다기가 뭐 이렇게 해서 비소세포피안 환자 PD-1 캄렐리줌압과 혈관 신생 억제제 아파트닙 두개 이제 병용으로 진행을 했다. 이 연구에서 편형 NSCLC의 예비 효능 및 안전성 결과를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행동 양식 보시면 용량 확장 단계 2에서 PT에서는 종양 조직학 EGFR ALK 상태 및 치료 설정에 따라서 4개 코트에 할당되었고,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하루에 한번 경구 250ml와 2주마다 캄렐리줌압 200ml의 권장 용량으로 지금 아파트닙을 투여받았죠. 견딜 수 없는 독성. 이 용량은 용량 증가 단계 IV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선택되었고, 코트 3에서는 백금 기반 항요법에 실패한 비중심 편형 NSCLC를 가진 환자가 등록됐죠. 이런 항요법 해봤더니 잘안된 이런 환자를 등록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레지스트 버전 1.1에 따른 객관적 응답률 OR날이죠. 1차 평가 지수가 OR날입니다. 치료 전에 PD-L1 발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관된 또는 신선한 종양 조직을 수집을 했고, 종양 비율 점수가 1% 이상이면 표본은 PD-L1 양성으로 간주된다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행동 양식이 나왔죠. 그리고 결과를 보면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3월 5일 사이에 고급 편형 NSCLC가 있는 25포인트 등록이 되었고, 2019년 12월 15일 데이터 컷오프 시점에서 중앙 추적 기간은 10.1개월 이었고, 25점 모드에서 OR날은 32%가 나왔습니다. OR날 1차 평가 지수 OR날이 32% 나왔죠. 아주 잘 났죠. 눈이 번쩍 뜨고 귀가 쫑긋 서는 이런 데이터 뽑아낸 거 맞죠. 질병 통제율은 DCR 84% 나왔습니다. 뭐다 통제해버리겠다 이거죠. 84%. 자, 그리고 무진행 생존 중환가 PFS는 6개월이 나왔고, 전체 생존 중환가 12.8개월이 나왔습니다. 또한 PD-L1 양성 종양을 가진 환자는 더 높은 OR날 및더긴 PFS, PD-L1 음성 종양을 가진 사람들보다 3등급 이상의 가장 흔한 치료 관련 이상 반응, 고혈압, 손바닥, 발바닥, 홍반, 감각 증후군 정도 나왔다. 이렇게 났죠.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 캄렐리줌압과 아파트닙은 OR날 DCR, PFS 측면에서 특히 PD-L1 양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 진행된 편형 NSCLC를 가진 PT에서 허용 가능한 안전성을 가진 유망한
항종양 활성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허용 안전성. 허용 안전성을 가진 안전하다는 얘기죠. 허용할 만한 안전성을 가진 유망한이죠. 유망한. 유망한 항종양 활성을 보여줬습니다. 뭐 잘 나왔다는 겁니다. 데이터 잘 나왔죠. 지금 OR 32에다가 DCR이 84에다가 PFS 6에다가 OS가 12.8이 나왔습니다. 자,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 나왔죠. 임상 결과를 검증하려면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것도 무조건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거를 연구를 해서 빨리 약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겠죠.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자,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죠. 자, 지금 뭐 이 특히 캄델리주마과 아파티닙의 이 조합은 아주 꿀조합이죠. 꿀조합. 아주 완벽한 이런 조합이 지금 전개가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도 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뭐 보는 데이터마다 뭐 실망을 시키는 데이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데이터고 특히나 이 캄델리주마과 아파티닙 효능. 자,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앞으로 이 항암 시장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비소세포 폐암도 이제 곧 진행이 되겠죠. 위암 1차 부분 뭐 진행을 한 상태고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써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자, HLB 지금 1%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죠? 잘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밀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정배열 상태에서 위로 위로 날아가는 차트죠. 위로 위로 날아가는 차트고 이번 주는 뭐 S모 주간이죠. S모 주간에다가 그 S모 주간에 뭐 데이터 뭐 이 정도 나왔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데이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무조건 만들어야 되죠. 환자를 위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정도의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죠. 자,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런 스토리는 계속 되죠. 매년 항암 학회 아스코 S모 학회가 열릴 때마다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발표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21개나 발표했죠. 정말로 이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험하는 이유가 당연히 욕심이 나죠. 항서제약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시가총액을 10배 이상 끌어올려준 이 가장 효자 종목이죠. 가장 효자 약물인데 거기다가 다 꺼져가던 불씨, 다 꺼져가던 불씨 캄델리 주마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부작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는 세계에 도저히 먹히지 못하겠구나 이런 분위기였지만 리보세라닙을 만나면서 그런 부작용이 관리 가능한 부작용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뭐 가장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항서제에서 리보세라닙 가지고 엄청난 임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대세가 리보세라닙과 캄델리주마 같은 면역함제, 표적함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이 조합인데 그걸 둘 다 가지고 있죠. 항서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임상을 깔아놓을 겁니다. 리보 쭉 300개 이상 깔아놨죠. 지금 리보 캄넬 계속해서 깔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겠죠. 내년 되면 더 늘어나고 그 다음 되면 더 늘어나고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임상을 한 데이터들 계속해서 일상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상한 데이터 삼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게 돼 있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잘 나온 것들 HLB는 가져와서 글로벌적으로 놀면 되죠. 항서제약은 뭐 적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HLB는 글로벌적으로는 노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항서제약이 HLB에 도움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으로 내가 다 도움 주겠다. 기본 진행하는 거는
이 리버로 돈 많이 벌었죠. 그런 부분들 내가 쭉 깔아놨으니까 세계로 나가는 거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보자.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지금 HLB 생명과학은 2% 정도 다시 올라서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쉽게 눌려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가의 상황을 보면은 완전 정밀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치고 올라가고 있고 6월달 주가도 회복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자, 지금 뭐 이뤄낸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초록 데이터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데이터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상승 스토리를 계속 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5일선하고 좀 벌어지면 조금 이제 순거르기 하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서 이제 조금 바닥 다지고 또한 단계 레벨업, 바닥 다지고 레벨업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바닥 다지고 레벨업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계속. 제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